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스물신 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장이고요. 원유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각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날에 황금유무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접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황금연못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시청하시면서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실시간으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에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썸머타임 적용으로 저희가 방송시간 10시에서 저희 찾아뵙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원유재고 발표도 일단 11시 30분으로 다시 또 앞당겨진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30분 후에 저희가 발표될 원유재고 발표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중계 도와드릴 테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현물 쪽에서는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만 선물 쪽에서는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2777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는데요. 0.33%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7076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0.45%로 다시 한번 좀 상승 쪽으로 방향 더욱더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유로FX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FX 지금 가격대가 조금씩 더 빠지고 있습니다. 1.23590달러 선으로 0.29% 빠진 가격대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23달러 선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323.6달러로요. 이전에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을 때 빠졌던 가격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320선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1323.7달러 선 0.23% 빠진 가격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잠시 후 원유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자, 일단 61달러가 이탈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돌파 시도를 할까요? 60.77까지 빠졌었던 가격대에서 다시 95까지 올라갑니다. 0.16% 상승분이고요. 다시 60달러 후반대로 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그래도 61달러 회복이 되지 못하는 60.9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FX는 조금 더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자, 골드는 1323달러 선에서 조금 움직임 멈춘 상태고 중요한 거는 크루드오일이 일단 60.91 후반대 가격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61달러는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시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유튜브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하시면서 질문을 남겨 주셨는데요. 자, 먼저 지금 유로FX 질문은 좀 접수를 해주셨는데 먼저 확인하죠. 자, 유로FX를 1.2870에 매도로 누른다는 걸 매수로 두 계약을 들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저희 쪽에 좀 유튜브에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지금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실수가 좀 간혹 일어나긴 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좀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일단 지금 유로FX가 지금 약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매도를 매수로 잘못 좀 터치를 하신 것 같은데, 1.2870달러에 매수로 두 계약입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아, 우리 투자자분들이 변동이 좀 심하다. 그런데 이거를 매매를 잘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사실 뭐 해외 선물을 저희들이 와서 콕콕 집어서 얼마에 들어가세요, 뭐 얼마에 나오세요 라고 한다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쪽집게 모모 이렇게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 것은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잖아요. 자, 유로 FX를 이제 일단 얘기를 드리면 아, 하단이죠. 하단이지만 여기 1.23450 굉장히 지금에서도 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락이 더 있을 텐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도 그러니까 주문에 대한 실수라면 빨리 잘라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또 하나로 얘기를 드리면은 그렇게 아주 그 고가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렇게 빠지고 현재 시간대에도 됐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반응, 변동은 외려 미국 본장이 조금 완만해지고 또는 5일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만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을 조금 좀 잡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제가 골든북이라는 교재를 좀 만들었습니다. 아직 뭐 비매품이에요, 대신에. 네. 근데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넣어놔서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든 증권사의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은 가격 박스 내지는 볼린저 밴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를 안 쓰고 가격 박스를 쓰는데 이 가격 박스라는 것은 평균값이죠. 가격의 상단값이 평균값이 만들어진 가격, 또 중심값이 평균값이 만들어져서 형성된 거, 또 하단값도 마찬가지로 평균값이 되는데 이들은 지지와 저항 또는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유로 FX를 30분 차트로 보면 아까 제가 왜 유로 FX가 아직도 더 빠질 자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유로가 지난 급락을 했었던 3월 8일 날 보면은 상단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저항으로 활용할 수 있죠. 이렇게 저항으로. 이 자리는 중심선을 깨면 뭐가 되겠습니까? 중심선을 깨면은 무게가 무너지게 되죠. 우리 개미허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개미허리가 부러지면 일어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무게가 무너집니다. 여기가 무너지면은 이 바닥 끝까지 이렇게 바닥 끝까지 가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단부에 부딪히면 가서 청산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기준을 갖고 내가 아 그러면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할 때 자, 내가 지금 만일에 매도를 들어갔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 중심값이 깬 상태에서의 매도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네. 자, 유리하죠. 그러면 하단부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한 자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런 정도면 또 대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유로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항상 저항이 됩니다. 이렇게 이 중심값이 항상 저항이 되는 거라서 유로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 볼 생각하지 마시고 손실이 최소화가 된다면 빠져나오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원칙으로 세우시되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를 했다라면 이미 매수는 잘못된 거고요. 매도를 했다라면은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이 자리가 컷자리, 우리가 컷을 설정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 이 자리가 컷자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이 중심과 이 밑에 하단부에 또 중심 정도에서 매도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이 작은 박스를 또 중심으로 세워두면 여기에 어떤 컷자리를 설정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거래하시면 뭐 5T, 10T 이렇게 컷을 해요. 그거는 그냥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5일 하나 더 보여드려볼게요. 5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일이 어저께 급락할 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보통 해외 선물을 잘 하시는 방법은 현재가에 가서 딱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박스 보면은 아, 이 가격을 이탈할 때 나는 MIT 자동 매도로 들어가게 하겠다. 또는 청산이 이렇게 하단부에 갔다가 여기 오면 자동으로 청산하겠다. 이게 분 차트로 하시거나 틱 차트로 하게 되면 가격이 서로 다르지만 내가 어느 거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30분 차트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중심선이에요. 60.80. 네네. 여기가 중심선인데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당연히 하단으로 내려서 오늘 저점을 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무슨 기술적인 대단한 지표를 안다라고 해서 거래를 잘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장 어느 증권사에서도 다 제공할 수 있는 이걸 갖고 하나를 어떤 팁으로 갖고 활용하시면 매매가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움직이는 어떤 호가에 따라서 내가 여유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시청자님뿐이 아니라 뭐 아마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도 제 얘기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더 새겨 들으셔서 활용을 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종목에서든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진입과 청산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1.23870달러에 매도로 들어가실 거를 매수로 지금 하셨는데 지금 빨리 잘라내는 것이 그러면은 가장 좀 현명할까요? 아, 지금 네네. 자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어차피 잘라내야 되는데, 네. 지금보다는 지금 이제 좀 내려왔다는 얘기죠. 네. 거의 그 하단부에 부딪힐 때가 됐으니까, 네네. 여길 부딪히면 또 자율반등이 나와요. 아, 그 네. 자율반등 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맞고, 다시 한번 소폭 반등시 그때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하시고, 다시 재진입하자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발빠르게 또 빠르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이 다음 매매에 차질 없으시니까요.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저희가 또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역시나 오늘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인 만큼 그리고 어제짝에 워낙 또 포지션에 대해서 너무나도 헷갈리셨고 정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포지션 너무나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히려 좀 어려운 장 같은데 진입 포지션은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네 유튜브에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 번째 이슈로 크루드 오일 짚어드렸을 때 마선님은 좀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 다시 60.89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고 물론 지금 20분 후에 재고 발표 난 이후 좀 지켜봤다가 좀 잠잠해질 때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요. 어느 시간대 일단 좀 시간대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선님 일단 매도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말씀해드렸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지금 네. 오일 같은 경우는 크게 제가 다른 의견은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네. 보면은 크루드 오일이 제가 뭐 틱차트로도 지금 보고 분차트로도 보고 하는데 같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향 우하향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우하향은 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우상향은 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우하향입니다. 네. 오른쪽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오른쪽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매물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매물을 소화할 만큼의 아주 강력한 퍼펙트한 재료가 나오려면 뭐 재고가 엄청난 감소가 나왔다. 이렇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 마치 들어 올리는 척 하다가 도로 빼서 앞에서도 우리 잠깐 그 쉬는 동안에 우리 피디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급락을 했었을 때에 급락한 이후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어제 2시부터 반등을 쭉 오늘 낮에까지 왔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더 안 빠지겠지라고 해서 매수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한테 어떻게 대중의 주머니에 행복을 꼽아주겠냐. 그럼 이들이 털어내게 하기 위해서 원유 재고를 기준으로 한 번 또 털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마저 로스컵 물량이 나오게 한 다음에 외려 뭐 새벽 시간에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게 그런 시간대가 되지 않겠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세 번째 이슈로 전달을 먼저 좀 전략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매도적인 부분은 여전히 좀 진행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 동일하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하지만 지금 원유 재고 발표가 지금 뭐 한 18분 정도 남겨져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은 어떻게 또 흔들지 또 네, 궁금한 상황이긴 합니다. APA 쪽에서는 120만 배럴 재고가 증가했고 오늘 EIA 쪽에서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재고량일까요? 거의 유사한 재고량으로 예상치가 나온 상황입니다. 잠시 후 11시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저희가 또 30분 발표에 딱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발빠르고 가장 또 저희가 정리를 잘 해서 드리는 전략과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유튜브에 남겨주신 저희가 질문을 또 확인했고요. 앞서서 유로FX 질문 주신 분이 감사드린다고 소폭 반등을 했잖아요. 현재 구간. 그렇기 때문에 또 마소님의 말씀처럼 이 맞고 소폭 반등하는 그 가격대에서 좀 정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고 좀 전달해 주셔서요. 피드백도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님들. 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 이어서 마지막 이슈 빠르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입니다. 자, 골드에서는 어제짝에 달러 인덱스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좀 급락하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현재 구간은 1323달러선에서 좀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 다시 한번 골드 의견 나눠볼게요. 자, 네 번째 골드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김경 PD 홀로업이고요. 저와 마서님 지금 다운의 의견을 네,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힌트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앞서서 왜냐하면은 그렇죠. 연모마스터님이 일단 달러 인덱스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보인다. 이전엔 좀 과매도였다라고 그런 힌트를 주셔서 땅원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은데 어떠시나요? 네. 이 골드가 아마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을 때, 뭐, 3사대 역할이 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금 선물, 그러니까 해외 선물에, 그러니까 금융 상품, 또 이런 어떤 원자재 상품, 종목별로 본다면은 계속 오를 수가 없고 계속 내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은 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채 같은 경우는 금리와 따라서 변동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네. 하잖아요. 골드가 무한 오른다면 전쟁이 났거나 그럼요. 지진이 아주 크게 났거나 그렇죠. 정말 아주 약간 시장에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죠.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네. 됐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일정하게 오르면 골드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우리 이제 선물이라는 구조는 월물이 변경되기 때문에 월물만 잘 조절하면 되는데 1360불 정도가 가면은 9월 달에도 매물이 나왔었고 연말 때 1월 달에도 매물이 나왔고 2월 달에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메리트가 좀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급락은 없겠죠. 급락이라는 것은 지수가 급등을 해야만이 급락이 나올 텐데 네. 지수도 또 어느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를 하는 어떤 거래 대상에서 매력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들처럼 변동성이 큰다면은 매력 포인트가 좀 있을 텐데 변동이 작아졌다라는 거가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수가 있고 고점을 1360불이다라고 한다면은 골드 같은 경우 저점은 1320불, 자한 400틱 정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가장 추세에서 논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틱 변화의 네.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이제 이 가격 박스를 가지고 보는 요령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일봉에서도 이렇게 가격 박스가 우하향도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부딪히고 맞고 내려오고 또 밑에 내려오면은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져서 이 시간에도 골드 같은 경우는 앞에서 한뭐한 2시간 그러니까 10시 정도죠. 네. 이때 강한 음봉이 하나 쏟아져 내려오고 단봉이 잔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들어올릴 만한 힘이 좀 떨어져 있다. 아, 이렇게 보여져서 여전히 매도 의견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도 분봉으로 봤을 때 10시에 강한 음봉이 나왔었던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정말 같은 거리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들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도 좀 약한 상황이고 현재 구간 차트상 뭐 캔들상으로도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좀 대표적인 그런 종목인 만큼 좀 확연하게 상승에 대한 재료는 좀 또렷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골드 네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323.9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경 PD가 지금 업을 들었거든요. 궁금한데요. 네. 네, 우선 지금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시황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말하고 있긴 한데요. 네, 차트를 보면 또 하락을 할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맞아요. 국면인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어제 틸러슨 국무장관 해임 소식에 보호주의에 대한 공포가 다시 커졌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어제장 같은 경우에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일주일 내 최고치에서 횡보를 했다라고 지금 외신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OCBC라고 하는 기관 쪽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틸러슨의 갑작스러운 해임 소식 그리고 폼페이오 국장의 지명 소식에 위험 회피 심리가 다시금 돌아올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이 무역 정책에 굉장한 지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이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의 현재 어젠다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서 골드는 여전히 안전자산적인 옵션으로 남겨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고요. 또 오한다 쪽에서는 미국의 이 보호주의 레토릭이 증시에 대해서도 경고음을 울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골드는 이런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상적인 해치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우선 어제 나왔던 이 미국의 2월 CPI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가격 하락 그리고 시세 임대 가격 완화로 인해서 하락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인플레이션 상승도 점진적으로만 이뤄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드의 상방을 보는 소식
게 어떤 계열이라고 한다면 미국 내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점이 아직도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툭툭 치고 올라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폼페이오라든지 트럼프 쪽에서 뭔가 다시금 액션이 있다면 골드는 좀 더욱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로이터 쪽에 이 기술적 분석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골드가 1327선을 좀 뚫어준다면 1334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뚫을 수 있을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이터 쪽에서는 골드가 1327달러 뚫는다면은 1334달러도 도달 가능해 보인다라는 그런 가격적인 밴드도 좀 설정 분석을 함께 도와드렸고요. 뭐 김경인 PD도 그렇습니다. 시황적인 측면과 이런 차트적인 부분도 함께 좀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전달을 도와드렸던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도 골드까지 네 번째 이슈로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골드가 1322달러, 지금 23달러 선이 좀 위태한 상황인데요. 마스터님 말씀처럼 일단 급락이 나온 이후, 음봉이 나온 이후에, 잔뜩 음봉이 나온 이후에 좀 횡보성을 거치다가 위쪽으로 가는 힘이 약해서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322.7달러까지 좀 소폭 내려오고 있고요. 자,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야금야금이라고나 할까요? 조금씩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속에서 골드도 역시 좀 반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로FX 역시도 좀 더 빠지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1.23530달러로 0.33%까지 빠지고 있고요. 자, 지금 그리고 지수도 뭐 보신 김에 함께 보여드리죠. 지수가 지금 S&P가 보합권까지 좀 내려오네요. 2768.50포인트로 0.02%까지 초반에 상승분 모두 반납을 하면서 보합권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12%까지 내려오면서 초반에 상승분을 모두 좀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7,055.50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루드오일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뭐 마스터님도 최근에 지수와 크루드오일의 그 방향성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좀 빠지면서 60.81달러 선으로 0.05%, 7%까지 빠지면서 지금 뭐 저희가 분봉으로 봤었을 때도 8.0까지 좀 빠르게 눌리고 있는 상황까지 저희가 현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60.80 지금 크루드오일 가격대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 벌써 시간이 11시 22분 지나가면서 이제 재고 발표가 8분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분들이 오늘 황금용 마스터님 나오셔서 유튜브로도 많은 질문을 남겨주시고 또 그리고 문자로도 질문을 좀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문자 질문 왔나요? 네. 아, 네. 역시나 국채 왔습니다. 자, 지금 끝자리 6435님인가요? 마스터님, 미 국채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지수 설명을 해 주셨을 때,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설명해 주셨을 때, 국채가 어제장에 좀 반등이 좀 나왔다, 좀 세게 나왔다라는 흐름을 좀 잠시 훑어드렸는데, 현재 10년물 국채는요, 120-13.0선으로 0.05%, 추가적으로 오늘까지 상승을 이어간다면 3일 연속 상승이네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오랜만이죠. 네. 일봉이 한 열흘 정도 바닥을 좀 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국채 거래하는 분들 앞에 우리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국채가 왜 쉬운데 거래들을 어려워할까라는 얘기를 했죠. 네. 대부분이 오일이나 골드, 유로 이렇게 보면 막 움직임이 크잖아요. 맞아요. 움직임이 크다는 것은 물론 그 기회에 수익을 클 수도 있지만 또 이룰 수 있는 폭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국채 같은 경우 국채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한 계약, 두 계약으로 승부를 봐선 절대 안 되죠. 국채는 증거금도 낮기 때문에 수량 베이스로 짧게 그렇게 막 오일 골드처럼 큰 폭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거래를 한다면 국채 같은 경우 한 8계약 정도가 매수가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 기준으로 특히 이제 증거금이 낮아 있습니다. 10년물이. 그런데 5계약을 최대로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루에 4틱에서 6틱,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갈 때 4틱에서 6틱 볼 생각을 해라라고 합니다. 4틱에서 6틱을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정말 몰빵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한 6% 정도의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티가치가 15,000원이면 잃을 수 있는 것도 그만큼이지만 네. 걸을 수 있는 것도 그만큼인데 단 조건이 하나 있죠. 국채를
차트를 보듯이 거래해서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이 거래하시는 거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래프를 보듯이 하는데, 물론 그래프를 보고 지금 자리가 올라갈 자리인가 내려갈 자리인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금리 지표이죠. 우리 금리 지표 미 10년 채권 금리 지표를 놓고 본다면은 제가 지난주 시황도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 네. 2.92만 가면은 국채는 반등을 하고 금리는 2.92 정도만 가면은 내려온다. 그 정도가 가면은 지수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S&P라든가 또는 나스닥이라든가 이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려놨는데,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2.9%대를 넘어가면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2.82 정도가 가면 또 반등이 옵니다. 이들을 지금 이게 5시간짜리예요. 그러니까 하나 움직임이 5시간인데 이렇게 보시면 1개월치로 한번 봅니다. 자, 1개월치로 보시면 이렇게 국채 거래 정도라면 이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봐야지 내가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 매도를 해도 되는지 지금 자리는 매수는 조금 고삐를 낮춰야겠구나. 네. 막 흥분되잖아요. 막 올라갈 것 같고 막 이러는데 고삐를 조금 낮춰야겠구나. 기다려도 되겠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한 달짜리 이 국채 금리 이 이제 선 차트지만 1개월짜리 국채 금리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2011년도 때, 2016년도 때가 1.5%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금리가 바닥이죠.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3%대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 70년도 때의 인플레이션, 즉 GDP와 지금의 GDP는 다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3% 넘어가는 거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국채가 급락을 한다면은, 여기서 국채가 급락을 한다면 급등을 하겠죠. 국채 선물은. 네. 그러나 여기서 FOMC가 다음 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급락도 없다. 이렇게 보여져서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를 추격 매수하고 싶으면 마음은 조금 좀 눌렀다가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가격과 좀 안정적인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또 그 지표에 대해서 좀 기준이 참 중요하고요. 그 기준이 일단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좀 좋은 그래프 위해서 잠시 또 떨어져 있는 부분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국제에 대해서 문자 주셔서 저희가 또 황금용 마스터님 통해서 국제에 대해서 전망을 해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3분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외신 쪽에 뭐 뉴스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지금 OPEC 쪽에서 월간 리포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기사예요. 그래서 오펙도 역시 이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무역 전쟁과 같은 어떤 환경이 생겨나게 된다면 경기 성장률은 그만큼 둔화될 것이고 당연히 오일 수요 역시 좀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오펙 쪽에서도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역시나 마지막 말미에서는 좀 여전히 굉장히 현재 이 글로벌 경기가 좀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오펙과 비오펙 국가들의 이런 감사한 협의로 인해서 오일마켓 펀더멘털은 굉장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마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역전쟁 여파가 이런 뭐 증시뿐만 아니라 이런 오일에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점 다시금 지금 오펙 쪽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펙 쪽에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글로벌 경기 성장과 원유 수요에 대해서 좀 악화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적인 기사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28분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 30분 오늘 EIA 쪽에서 나오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자, 앞서서 APA 쪽에서는 원유 재고가 120만 배럴의 증가가 됐다라는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지난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EIA 쪽과 APA 쪽 두 기관 모두 재고가 늘어났다라는 수치로 나왔었던 상황인데요. 자, 이번 주도 역시나 두 기간 동일하게 또 재고가 늘게 나올지 일단 EIA 쪽에서 예상치는 지난주 예상치보다 조금 더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전 시가 240만 배럴의 증가였고요. 이번 주 오늘 잠시 후 발표될 재고도 발표 예상치가 200만 배럴 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예상치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고가 증가했을 때 그리고 좀 재고가 좀 반대로 좀 하락으로 좀 빠졌을 때가 좀 가격대 좀 엇갈릴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그리고 중요한 건 어제장에 너무 그 오일에 대해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오늘 또 크루도일 예주시 하시는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어느 가격대에서 시작을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마스터님의 의견은 좀 매도 우위를 좀 보시면서 현재 구간에서 좀 매도 쪽으로 다운 뭐 레벨 다운이 좀될 수도 있는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자, 현재 크루도일 가격도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현재 60.95달러 선으로 일단 61달러는 회복은 하지 못하고 60달러 후반대에서 0.16%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앞서서 어제짝에 빠졌던 그 물량들을 오늘짝 어떻게 좀 소화하려고 들어 올렸다가 또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아쉽지만 저희가 방송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30분 동안의 흐름만 지켜드리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또 크루도일이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됐는데요. 자, 일단 30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원유 재고 발표. 네, 일단 저희가 1분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1분봉은 밑으로 확 빼네요, 마스터님. 네. 지금 저희 제작진. 네. 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네, 500만 말씀해 주시죠. 배럴 지금 재고 증가한 것으로 전주 500만 대비. 네, 배럴요? 굉장히 많이 네. 증가했네요. 예상치가 지금 250만 배럴 증가였기 때문에 500만 배럴이 현재 증가했던 것으로 5 million barrels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재고 발표가 일단 예상치는 200만 배럴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APA 쪽에서는 120만 배럴 증가였는데요. 자, 지금 예상치보다 꽤 상회하는 재고가 더 늘게 나왔습니다. 두배 이상이잖아요, 500만 배럴이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좀 초반에는 빠르게 좀 눌렸고 밑으로 뺐고,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61.10 초반대로 좀 슈팅 나오네요. 네. 제가 아까 얘기한 네. 시나리오가 그대로인데요. 아, 그러니까요. 털었다. 빠졌다가, 자, 지금 앞서서 어제짝에 물량 좀 뭐,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다시 좀 들어 올렸다가, 그런데 들어 올리는 그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61.07, 뭐 이렇게까지 오고 있는데, 저희가 또 옆에 차트 1분봉으로 세팅해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호가창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 어떻게 얼마나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좀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1분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61.04까지 다시 또 눌리면서, 자, 워낙 지금 들어 올렸던 그 상승세도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제적에 급락 매도에 대해서 좀 물리신 분들과 물량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커버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발표치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EA 쪽에서 예상치는 200만 배럴의 증가 예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발표된 수치는요, 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단 두배 이상의 예상치보다 좀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500만 배럴이 증가했다라는 재고 수치 확인이 됐고요. 오늘 API 쪽과 EA 쪽두 기관 모두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발표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정말 61달러 깨네요. 또 60.99달러입니다. 자, 지금 정말 빠르게 움직이면서 61달러 초반과 60달러 후반대 가격을 지금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위쪽으로가 힘이 좀 약해 보이는데요. 차트 캔들상으로 봤을 때요, 말씀님. 네. 그렇죠? 네. 30분, 우리 지금 11시 32분인데, 지금 네. 현재 이렇게 보여지는 봉은, 네. 그러니까 2분밖에 안 지난 봉이죠. 그 앞에서는 11시부터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내려왔었던 음봉이고요. 네. 지금은 11시 30분부터 현재 32분, 2분 안에 이렇게 위아래의 등락을 좀 네.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오일이 지금 구간에 막 들어갈까 말까 이러지 마시고요. 네. 뭐 저는 아직까지도 매도 의견이 그대로 유지 중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하락은 일단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된것 같다라고 한다면 네. 확인하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아, 자리는 그렇죠. 61.20을 돌파하면 절대 그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 막아준 거죠. 세력들 입장에서는 아, 이 밑에는 괜찮아,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오늘의 거의 고점 자리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고점 자리를 가면 추격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정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1.20을 확인을 하시고 거래를 하셔도 충분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금 보면은 뭐 30분 차트든 10분 차트든, 변동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굉장히, 그리고 또 호가 움직임이 맞아요. 뭐 거의 이렇게
물 쏟아붓듯이 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클릭은 막 하고 싶어도 안 될 겁니다. 보통 그렇죠? 예, 재고 발표 때는 워낙 이 슬리피지라 그러죠. 차트가 딱 멈춰버리는 그런 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가격에 가서 막 이렇게 틱틱 찍고 하는 것보다는 아 그렇다면은 내가 61.20을 가면 막상 또 그 자리 가서 아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한다면 61.20에 아예 MIT 매수 쪽으로 걸어 놓으시고 차라리 그렇다면 아 중심선이 아까 가르쳐 드렸었던 이 중심선 가격이 대략 한 60.90이니까 30틱 네. 정도가 됩니다. 내가 잘못된다라면은 30틱에 컷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움직일 때는 실시간으로 좀 클릭하지 마시고요. 미리 좀 가격대를 그렇죠. 좀 걸어 놓으시고 기준이 되는 가격대를 미리 걸어 놓으시고 좀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손이 차트를 찾아가는지 차트가 나를 또 지배하는지 내가 어떤 가격대에 들어가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손실이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리스크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60.87까지 86까지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겨우 5분이 지나갔는데요. 점차 좀 가격대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자, 일단 60.86달러로 0.40. 지금 후반대에서 좀 몇 틱 차이로 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앞서서 저희가 크루드 오일 이슈 점검을 해드렸을 때 이란과 그리고 가격대의 차이가 좀 엇갈리는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70달러와 60달러의 좀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네. 자, 지금 60달러 후반대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까지 저희가 원유 재고 발표 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네. 될까요? 네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공화당 정부 시절에는 유가의 강세를 지금 지지를 한다. 네. 트럼프가 지금 연임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네. 이제 우리가 뭐 갑론을박이 많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는 증시를 좀 부강시켜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런 면들을 봤었을 때 유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뭐 작년, 재작년처럼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예전에 어떤 사고에 빠져서 또 막 급락하지 그러니까 이러는 것보단 일정하게 거의 이 메이저들이 끌어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유지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설명했던 것처럼 61.20을 못 넘으니까 바로 매물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준치를 잡는 거를 항상 습관화를 좀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5분, 6분 지나가고 있는데 60.66까지 왔어요. 64까지 옵니다. 자 오늘 마스터님이 꿀팁도 알려드리고 지금 크루드오일과 지수 그리고 유로 FX까지 오늘 종목들 현재 구간에 나오는 흐름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자 유로 FX 같은 경우 조금 더 하락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반등 구간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도 함께 도와주신 만큼 이렇게 기준을 먼저 설명을 도와드리니까 다른 종목들의 적응도 빠르게 돼서 이해도 잘 되고 종목들 간 연관성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지금 60.67까지 떨어지면서 0.28%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은 조금의 움직임이 잦아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반대 가격대까지 터치하는 상황까지 확인됐고요. 아 지금 60도 깨네요. 5857까지 또 빠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앞서서 마스터님은 여기서 가격대 계속해서 하락이 된다면은 60달러 이탈 시에는 59달러까지 그 레벨 다운 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여지 전망도 함께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오늘장의 흐름 일봉상으로도 확인하시고 이 다음 가격대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의 재고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중계의 말씀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구간 시장 또 어떻게 변했을지 재고 발표와 함께 어떻게 변했을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 살펴드립니다. 자 일단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아 지금 방금 전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768포인트로 자 지금 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하락이 전환된 상태인데요. 0.02%까지 빠지면서 2768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크루드오일과 지수의 연관성 오늘도
네, 2호 갑니다. 연장선상인데요. 네, 5일이 빠지니까 좀 같이 빠지는 네. 건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저는 아직 그렇게 나쁘게 안 보입니다. 아, 그래도, 아, 여전히.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5일과 지수는 지금 같은 연동이 보인다라고 해서 지금의 하락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으로는 볼 수 있지 않다. 네, 일봉을 네. 보면. 네. 크루드 오일의 일봉과 또 뭐 유로의 일봉과 현재 S&P 일봉은 완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심리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물론 뭐 큰 악재가 제가 예상과 다르게 뭐 시장이 하락을 한다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S&P 같은 경우는 지금이 거의 정점 정도 하락의 오늘 기준의 어떤 하락의 정점에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지수가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스터님 말씀하시자마자 또 이런 변화를 보이는데요. 자,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살펴드립니다. 7055.50포인트 0.15%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는 1.23655달러로 중반대 가격대 계속해서 지금 지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24.6달러로 0.14% 하락폭이고요. 자, 방금 전에 원유 재고 발표 함께 하셨던 크루드 오일은 60.75달러 선으로 0.13% 하락세 보이고 있는 현재 시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 재고 발표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의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아,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중반대 가격 터치한 이후에 후반대 또 도달을 하고 있는데 아, 어렵네요. 너무 이게 작용폭 안에서도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추세가 또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을 만한 가격대에서 또 돌리고 그 또 올라가서 또 돌리고 하면은 이 스위칭을 잘못하셨다면은 만약에 좀 크게 물릴 수도 있는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지금 40분이 지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워낙 변동세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모든 시세까지 살펴드렸는데요. 뭐 시청자분들께서 마스터님이 나오셔서 그런지 여러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 하나씩 저희가 좀 소화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유튜브로도 정말 많이 시청을 유지를 하고 계셔서 역시나 오늘 황금연봉 마스터님의 출연이 채널 고정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자, 지금 문자 질문 왔는데요. 아, 5일은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단기적으로 매도 들어간다면은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크루드오일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스터님. 단기적인 접근, 가격대 나올까요? 네. 앞에서 설명했었던 네. 자리인 것 같은데요. 61.20을 돌파하면 매수. 뭐, 매도를 한다면 61.20 가까이. 자, 그러면 컷을 잡아야겠죠. 마찬가지로 61.20을 넘어간다면, 아, 매도가 실패됐구나라고 해서 로스컷을 잡아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의 요지를 좀 파악을 했을 때, 지금 이제, 매도적으로 좀 보신다고 하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내가 짧게 먹더라도 지금 진입가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구간에서는 막 네. 60.80 정도에다가 걸어 놓으셔도 호가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체결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60.70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현재 부근에서 좀 짧게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60.80달러에 매도 의견 주셨고요. 네, 이제 네. 한 가지 네. 매도라는 하는 거가 우리가 물론 매도 의견을 내니까 아,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원유 재고 11시 반입니다. 그러면 30분 정도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싸우겠죠. 재고가 이게 지금 많은 거야? 악재야? 아니면 더 괜찮아질 수 있어? 이런 어떤 매수와 매도자가 싸우고 나면 30분이 지나면 방향성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하게 되죠. 저점이 네. 올라갔느냐, 고점이 낮아졌느냐, 그래서 뭐 삼각수렴을 만드느냐. 물론 이렇게 그 재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뽑아주진 않지만 그런 점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 아마 원유가 오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서 거래하시면은 좀 많이 힘드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힘들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워낙 좀 기준선을 명확하게 좀 전달을 해드렸어요. 61.20달러를 좀 기준으로 보시고 돌파가 된다면은 자, 매도에서 이제 매수 쪽으로 좀 가려나 보다 추세를 좀 확인하시고 일단 매수 접근해 보시고요. 61.20달러의 매도 의견 주신 만큼 이 가격대를 좀 기준으로 포지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원유 재고 발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재고도 봐야 됐고요. 그리고 워낙 어제짬과 오늘의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물린 이슈에 맞춰서 종목들 설명을 해주시느라고 너무 바쁘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사실 그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막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뭐 압축을 해서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자꾸 보는 눈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을 때 저는 유경 PD가 우리가 사실은 눈으로 잘 확인하지 못하는 뉴스를 네. 굉장히 잘 분석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도 영어가 좀 딸립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자세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버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트레이더, 예, 네네. 트레이더 분들이 사실 실세계를 오랫동안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멘탈 관리하는 거가 조금 늘어나지 않았을까. 물론 전문가들마다 나와서 얘기할 때 어떤 특징이 각각 있겠지만 내가 시장을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넓혔는지 아니면은 종목을 그래도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골드나 유로는 매도를 하래. 이런 어떤 기술적인 손이 자동으로 가고 있는지 네. 그런 변화를 자신들이 한번 돌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해외선물이 정말 저는 트럼프 정부 동안에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자주 써먹는 얘기인데 바다가 잔잔하면 물고기가 없다고 하죠. 태풍이 불고 맞아요. 비바람이 불어야지 바다가 뒤집혀져서 물고기가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우리가 돌발악재 돌발 변수. 정말 우리 나이가 70이 넘으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핸드폰도 잘 눈이 어두워서 안 되는데 우리 대통령은 너무 트위터도 잘하시고 정말 저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아 시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의 먹거리가 많다라는 거가 현재 트럼프 정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새로운 접근이고요. 이런 한마디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 이런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극도 받고 좀 새로운 기준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 아 폭풍이 몰아쳐야 먹을 고기가 많다라는 게 오늘의 명언인 것 같아요. 그렇죠. 폭풍이 오면 우리 네. 수영은 안 하죠? 그렇죠. 살려고. 그러나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물론 위험, 리스크 없는 그렇죠. 시장은 없습니다. 네네, 그거를 네네. 이제 감당하면서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중점을 또 한번 정리를 해 주시네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김경희 PD는 어땠나요? 네, 오늘도 굉장히 좀 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오일은 참 정말 알면 알수록 어려운 상품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치면서 좀 두 가지 이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좀 하락세입니다. 오늘장에서도 8,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이에는 구글 쪽에서 나온 이슈가 좀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글에서 이 암호화폐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전격 좀 금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인을 만들 때 ICO라고 하죠. 이 코인을 만들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어떤 기금을 모금하는 어떤 이런 행동이 있는데요. Initial Coin Offerings라고 합니다. 그래서 IPO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금을 모집해서 나중에 이제 코인을 만들게 되면 이 코인으로 이 부분을 보상해주는 이런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사기가 발생을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사기, 스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스캠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글 쪽에서 이 부분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좀 악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전해드리겠는데요. 현재 지금 좀 진행 중인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자 이제 메이 총리가 영국에서 또
국가안보위원회를 주재를 했는데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스파이를 암살을 했다라는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전에 이제 영국에서 러시아 쪽에 이제 스파이를 보냈는데 이 예전에 스파이로 활동하던 사람이 영국 땅에서 지금 그러니까 딸과 함께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 왜 이 의식불명에 빠졌느냐를 분석을 해봤더니 70년대, 80년대에 이제 러시아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했던 이 노바촉이라고 하는 신경작용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검출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게 지금 러시아의 소행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영국 쪽에서 러시아에 소명을 요구를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 지금 거부를 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뭔가 이야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UN에도 지금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좀 커질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슈지만 이 부분 좀 커질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글로벌적으로 불확실성 커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여지는 국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선물 쪽에서도 하락을 하면서 9,000달러를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도 8,765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연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또 반등, 상승으로 전환 성공하면서 꾸준하게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다양한 전략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투자 전략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시 내기,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근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준비한 2시간, 저희가 준비한 시간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